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우리말로는 왠지, 웬만하면, 위층, 만날, 외골수, 설거지 등이라고 합니다. 이 중 왠지의 왜와 웬만하면의 왜 표기 구분은 결론적으로 왠지 단어만 왜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과 안의 쓰임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은 뒤에 서술어가 올 때, 안은 앞에 지가 올 때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밥을 안 먹는다, 밥을 먹지 않는다로 표기하는 식이죠. 돼와 돼도 많이 혼동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돼어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돼를 쓰는 게 맞습니다. 돼는 돼와 어가 합쳐진 준말입니다. 이와 희의 올바른 사용도 헷갈리는데요. 단어 뒤에 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희를 붙였으면 됩니다. 높이의 경우 높에 하다를 붙이면 말이 되지 않고 자세히는 하다를 붙이면 자세하다로 말이 되므로 희를 붙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깨끗이처럼 받침이 시옷으로 끝나거나 비읍 받침이 없어지는 말, 부사 뒤에서는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맞춤법이 헷갈리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올바른 사용을 위해 한 번쯤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 이런 지식, 헷갈리는 맞춤법이었습니다.